웰페어 뉴스 브리핑 박정인입니다.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사회복지 분야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통계 자료를 보면 국민들의 복지 서비스 수요는 꾸준히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에 반해 사회복지 분야의 종사자 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부정적 신호인데요. 다행히도 국회에서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고 합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대표 발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직급과 연령에 따라 정부의 인건비 지원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기관별로 인건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있었는데요. 이 개정 예정인 법률안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정년을 시설장은 65세, 종사자는 60세로 명시하고 이 이사회나 인사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정년을 5년간 연장토록하는 내용입니다. 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내년 3월 프랑스에서 제10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가 열릴 예정인데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한국선수단 성공기원을 위한 D-100일 행사를 갖고 한국선수단의 종합 우승을 위한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번 제10회 국제대회에 대한민국은 총 34개 직종에 참가할 예정인데요. 지난 9회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 6연패를 달성한 바 있는 대한민국은 이번 대회에서도 종합우승 7연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금번 제10회 국제대회에 대한민국은 국가대표 선수와 기술위원, 의료진, 기자 등 약 100여 명의 선수단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오늘의 웰페어 뉴스 마지막 소식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 서비스는 치과 진료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서울시가 종로구 돈이동 쪽방상담소에 구강관리센터를 개소하고 이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돈이동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시작하는 가운데 내년 1월부터는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경제적 부담이나 막연한 두려움으로 치과 진료를 미뤄왔던 쪽방 주민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앞으로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도 의료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 24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3일 수어 방송과 화면 해설 방송 등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 제도는 2011년 국내에 장애인 방송 제도를 최초 도입한 이후 장애인 방송 편성 비율을 높여왔으며 2016년 현재와 같은 장애인 방송 의무 편성 비율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0년에 발표된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의 후속 조치로 관련 전문가와 장애인 단체 등의 논의 결과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상파와 종합편성방송, 보도 전문 채널의 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이 기존 5%에서 7%로 확대됩니다. 화면 해설방송 재방송 편성 비율을 기존 30%에서 25% 이하로 축소해 시청각 장애인의 방송 시청권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 장애인들의 재활 의지를 높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지난 13일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백범 김구 기념관에서 2022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는 지난 2005년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이어나가는 당사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복지 먹고 살게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재활이 바로 먹고 살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가 우리 교통사고 장애인에게 큰 용기를 주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교통사고 장애인 재활상에는 이성구, 김을환, 김진만 씨 총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위더피프틴 들어보셨나요? 전 세계 인구의 15%인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인데요. 캠페인 확산을 위한 쇼폼 영상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지난 15일 글로벌 장애인식개선운동 위더피프틴 캠페인 확산을 위한 쇼폼 영상 공모전 수상작을 선정했습니다. 위더피프틴 캠페인은 전 세계 인구의 15%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종식과 동등한 사회참여 보장을 전개하는 전 지구적 인권운동입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82편의 쇼폼 영상이 응모됐으며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최종 15편의 영상을 선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모전은 참가자의 SNS 계정에 쇼폼 영상을 게시한 뒤 공모전에 참여하도록 해 위더피프틴 캠페인 확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영예의 대상은 김보균 씨의 위더피프틴이 차지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우리 주변의 15%라는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살고 있다는 의미를 내 평식으로 선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의 이야기를 사연과 제보로 직접 만나보는 나도 말 좀 합시다 이어가겠습니다. 추운 겨울이지만 주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이들이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사회 온도를 높여주는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다시 하게 됐는데 이렇게 눈도 내리고 굉장히 로맨틱한 분위기에서 이웃분들께 이런 연탄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 마음 함께 나누고 하니까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저도 어릴 때 이렇게 골목길에서 실제로 저런 자그마한 집에서 살고 그랬었거든요. 예, 또 연탄도 떼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옛날 생각도 나고. 지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태까지 거의 2년간 봉사를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보람차고 기쁜 마음입니다. 나눔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꼭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나눈다. 내 마음을 아니면 내 재능을 나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금 더 여유로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물론 뭐 현금도 좋고 뭐 좋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 그러면서 또 함께 할 수 있는 게 이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는 야구가 주기 때문에 또 야구로서 어떤 이렇게 자원봉사하고 또 그렇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함께해서 이렇게 자원봉사식으로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봉사활동이라는 게 좀 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제 쉽게 또 접할 수 있으니까 올해도 정말 봉사하신 분들도 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봉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나눔과 배려 화이팅! 봉사를 통해 나눌수록 커지는 따뜻함을 전하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들이 연탄 나눔으로 사랑의 온기를 더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성용 기자가 전합니다. 차가운 날씨에 전선마저 얼어붙은 겨울날. 땅도 차갑게 얼어붙어 걷는 것마저 쉽지 않습니다.
이처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웃들을 위한 나눔을 위해 동참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자원봉사 홍보대사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지난 15일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서울 관악구 삼성동 일대에서 취약계층 가구를 위한 연탄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열렸습니다. 이날 연탄 1,800장을 비롯해 쌀과 라면, 휴지 등 생필품을 나누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저희 자원봉사 홍보대사님들이 계세요. 예, 그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 중앙센터 직원들이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좀 하려고 예, 오늘 관악구에 예, 찾아뵙게 됐습니다. 점화 밑에 고드름이 달릴 정도로 추운 날씨. 이날 현장에는 추위에도 이웃들을 향한 나눔 열기에 따뜻함을 더했습니다. 특히 홍보대사들은 직접 연탄을 각 가정으로 나르고 옮기면서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여태까지 거의 2년간 봉사를 못했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풀리고 오랜만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봉사를 할 수 있어서 되게 약간 보람차고 기쁜 마음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함께 봉사하는 마음 함께 나누고 하니까 저 역시도 너무 뿌듯하고 연탄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할머니 또 이렇게 따뜻하게 잘 그 겨울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분들께 이런 연탄을 나눠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이 눈빛을 교환하면서 눈빛을 나누면서 이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또 앞으로도 더 많이 봉사할 수 있도록 많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을 위한 열기로 가득 찬 연탄 나눔. 홍보대사들은 지속적인 나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많은 이들의 자원봉사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올해도 정말 봉사하신 분들도 뭐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이렇게 다 같이 봉사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내 주위에 또 어려운 이웃들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또 함께 해주고 조금씩 이렇게 나누는 게 진정한 나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이 사회가 좀 더 밝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어떤 걸 나눔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언제든지 즐겁게 나눌 수 있는 일이니까 여러분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는 2023년은 모두가 대한민국 모두가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나눔의 열기 속에 펼쳐진 연탄 나눔. 연탄을 옮기는 작은 손길이 세상을 녹이는 따뜻한 난로로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종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청년들이 글로벌 리더십 의식을 함양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일 아시아 사랑 나눔은 서울 영등포 하이서울 뉴스호스텔에서 제8회 뉴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6일간 열린 뉴스 글로벌 리더십 프로그램은 서울시 민간국제 교류지원 사업의 지원으로 열렸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에 대응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을 찾고자 기획됐습니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또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6개국 대학생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상호 간의 문화 교류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Hi, this is my second time attended the leadership program, but unfortunately, even ACC gave me 12 participants, but Korean Embassy only gave us 5 participants to attend in this program. It's really hard to get a visa this year. But hopefully by next year, ACC can help us to get the visa easily. ACC is the good program and help the student to open mind, open experience her or their country. He can to talk with her friend, their friend to
what experience does he receive this year when come here to and participate in this program? 행사를 주최한 아시아 사랑 나눔은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선진 한국을 보고 또 한국의 문화와 또 한국의 기업 견학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갖도록 노력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으로는 그 시대의 환경에 맞게끔 저희들도 각 이 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국가와 유엔기구 산하와 협력해서 함께 개척해 가야 이 사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라는 데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프로그램 수료증 전달,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이 펼쳐지며 모두와 함께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 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에 이어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건전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재정 건전화 추진단의 구성과 운영 방안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상자 적정관리와 합리적 급여 이용 지원,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및 장기요양급여 사전 사후 관리 강화 등을 4대 중점 분야로 설정했습니다. 복지부는 향후 논의를 거쳐 내년 3월에 발표하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한편 저출산 고령화의 심화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장기요양보험 적립금은 4년 뒤인 2026년 고갈된 뒤 2070년에는 적자 수준이 76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기일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를 열고 제도 개선에 대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처우개선위원회는 총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돼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적정 인건비, 제도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며 위원회를 통해 시설 종사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관련 단체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매년 남성 고독사는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대에서 60대로 매년 50% 이상으로 확인됐습니다. 고독사의 실태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해 통계를 낸 건 처음입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와 임대인, 이웃 주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경기, 서울, 부산 순으로 고독사가 많이 발생했으며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이었습니다. 한편 고독사 사망자 수는 해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에 총 9개 의료기관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어린이 전문진료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으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합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시범사업은 중증 소아진료 인프라 붕괴를 막고 지역별로 충분한 소아전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진료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의료적 손실을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내년 1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시범 사업이 진행되며 이후 평가를 거쳐 최종 참여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현재 지정된 10곳 가운데 9곳이 이번 사후 보상 시범 사업에 참여를 희망했고 복지부는 다음 달에 시범 사업 대상 기관을 최종 선정해 시범 사업을 시작할 방침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중한 해양문화유산 영상을 수어로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현 기자가 전합니다.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해양문화유산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총 3편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6년부터 제작해온 해양문화유산 영상 콘텐츠 가운데 대표 영상을 선정해 수어 영상을 입힌 것으로 발굴 조사 현장 소개부터 전시 기획까지 해양문화 전반을 담았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목포와 태안의 거점을 두고 우리나라 해양문화유산을 조사, 연구, 전시, 교육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해양문화재연구소는 사회 소외계층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께서 해양문화유산을 잘 누리실 수 있도록 교구제 개발과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는 지난해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점자 동화책과 체험 촉각 교구를 제작해 배포했고 내년엔 발달 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어 영상을 공개하고 많은 분이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셔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장애 없는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분이 해양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청각, 발달장애인이 모두 차별 없이 해양문화유산을 만나고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다음 콘텐츠가 주목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음악으로 감동과 위로를 선사하는 자선음악회가 의정부에서 개최됐습니다. 보도에 정운선 기자입니다. 지난 14일 저녁 의정부 문화원 대극장에서는 의정부 10대 지기 그룹홈 둥지기금 마련을 위한 따뜻한 음악회 존재만으로도 소중한 당신께가 열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을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이 땅에 1년에 10만 명 정도씩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 겨울에 좀 더 따뜻한 공간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우리 반항크레시 우리 한마루 선생님이야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발벗고 나서주시고 함께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한 클래식 소속 전문 연주가 10인과 어린이 연주자 7인이 알록달록 다채로운 음악을 준비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게 활동해보자 하는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게 되었고요. 사실은 아이들은 준비하는 시간에서 정말 정말 즐거워했었거든요. 우리가 연주함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함께 도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서 아이들에게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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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 반한 클래식은 지난해 9월 의정부 경기북부 출신의 성악가로 구성 창단해 의정부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 단체입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어린이 돕기 동료 콘서트에 이어 두 번째 자선 활동으로 티켓 수익금 전액을 의정부시 거리 청소년을 위한 쉼터 10대 지기의 둥지 마련 기금으로 기부합니다. 친구들이랑 막 연습하면서 막 되게 즐겁게 했는데 실수는 했지만 그래도 남들을 도와준다는 의미로 하는 자선 공연이니까 되게 뿌듯했어요. 전문 예술가들의 자리에 함께 참여한 어린이들은 무대에 서는 용기로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문 연주가들은 그들의 음악으로 제자들의 맑은 목소리를 더욱 돋보이게 했습니다. 다양한 음악 활동으로 지역 음악가들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서도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길을 개척함과 더불어 지역 주민에게 고품격 문화 향유 시간을 선물하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자선음악회 건강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한 해가 저무는 12월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계를 비롯해 각계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데요. 복지TV에서도 2022년을 따뜻하게 만든 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12월 27일 제7회 대한민국 복지TV 나눔 실천 복지 대상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분들과 함께 복지TV도 나눔과 배려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복지TV 뉴스 24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